나 리포터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정서한 아나운서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 역시나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인 만큼 계속해서 보고서 나온 것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고요. 네. 4분기 이 놀라운 실적 현실이 되었다면서 다올 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4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오늘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10% 이상 상승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여전히 오름세 기록하면서 10.18% 오른 36,8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매출을 기록한 걸까요? 무려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부진을 이렇게 하반기에 털어버린 결과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실적 그래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 부분을 먼저 보면요. 이 가격 인상과 환율 효과로 매출 증가세를 실현을 했습니다. 이 전년 동기 대비 19.9%, 20% 가깝게 증가하면서 2조 2,600억 원을 실현한 최대 매출을 보였습니다. 네, 옆에는 영업이익 쪽인데요.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1% 정도 감소를 보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땐 140% 증가하면서 유의미한 이익 개선세를 실현했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호실적은 각종 악재가 해소된 영향이 컸습니다. 첫 번째 다음 그래프인 원자재 가격 추이부터 볼 텐데요. 바로 고무 가격입니다. 이 고무값 가격이 안정적이었던 2020년 선을 회복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타이어 재료인 이 천연고무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줬을 텐데요. 이렇게 작년 연고점 대비해서 연말 26%가량 떨어지며 이렇게 실적 회복에 큰 기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바로 글로벌 운임 지수입니다. 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운임 지수도 이렇게 지난해 1월 고점 대비해서 4분기 들어 80% 정도가량 하락하며 실적 상승에 도움이 졌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들은 정리된 포인트로 넘어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값도 안정적이고요. 이렇게 운임지수까지 하락세를 접어들었는데 여기에 신차 생산 그리고 판매까지 탄력을 붙이며 실적을 들어 올려줬다라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동사의 타이어 40%를 이렇게 고인체 승용차 타이어로 판매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력이 돼서 실적을 높일 수 있었다라는 평가였고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교체용 타이어 실적인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교체용 타이어는 4분기에 가장 많은 실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타이어를 갈아 끼우려는 수요가 좀 미미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매출 어떻게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는지 봤는데요. 오늘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골자는 너무나 이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네. DB금융투자의 의견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에서는 이 한국 타이어가 올해 이 국내외 타이어 경쟁사들 대비해서 가장 안정적인 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이 실적 개선세가 가장 뚜렷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뒤이어 하나증권에서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웃도는 성적표를 내놓았다며 이 종합적으로 매출액이 지난해보다도 4%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물론 보수적인 쪽도 있었습니다. 이 삼성증권에서는 4분기 이 모멘텀 부재라며 업종 내 완성차 대비해서 매출 성장률 그리고 수익성 무엇보다 배당 성향 측면에서 매력이 낮은 편이라며 투자 의견 홀드를 유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의 증권가에 대한 의견을 쭉 봤습니다. 주가가 얼마나 낮아져 있길래 저평가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주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장에서의 주가는 10% 넘게 오르는 것인데 이것을 제외하고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서만 보셔도 주가가 굉장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더 좁혀서 보면은 많이 하락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선 아나운서 있는 그 구간 때부터 봐도요. 뭐 반등을 보이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3만 원대까지 빠졌던 올 초의 움직임, 작년의 움직임 언제죠? 올 초군요. 1월 3일의 움직임. 그 후에 주가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만 원대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 주가로 제시된 48,000원이 사실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평가됐다라고는 하지만 완전하게도 급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제한적인 의견이니까요. 관련한 실적의 움직임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리포트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사심을 좀 담았습니다. 제가 정말 깎아주 좋아하거든요. 과자를 좋아해서 빙그레 뚜껑 신나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한 아나운서가 한때 콘 아이스크림에 꽂혀서 지금도 한 3개씩 먹었는데 맞아요. 그게 여기 제품이에요? 아, 여기 제품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행히 있더라고요. 네. SK증권에서는 19년 영업이익률로 돌아가기 위한 가격 인상이라고 보고서를 내놨고요. 그러한 흐름으로 오늘 플러스권을 보이고 있네요. 네. 이 추운 날에도 아이스크림을 먹는 정서한 아나운서 빙그레 오늘 주가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41,800원인데요. 자, 사심을 여기서는 이제 빼고요. 투자 포인트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고서를 통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증권에서는 연초부터 이렇게 이례적으로 가격을 올린 빙그레 올해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빙그레는 물류 그리고 에너지 가격과 원재료 가격 인상을 상쇄하기 위해서 잇따른 제품 가격 인상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를 반영한 실적 그래프 체크해보겠습니다. 잠정 실적 공시 기준입니다. 이 지난해 빙그레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5%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은 50% 증가했습니다. 연간으로 비교했을 때 그리고 분기별로 봤을 때도 이렇게 실적이 긍정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영업이익률은 3.1%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SK증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가격 인상 어느 정도였을까요? 다음 사진을 통해서 한번 대표 제품들의 가격 인상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슈퍼코디어 무려 2,200원까지 가격이 올라갔고요. 메로나도 1,200원. 이 대목에서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투게더가 9,000원이에요? 네, 이제 투게더가 9,000원이고 미니 사이즈로 왔는데 그 미니 사이즈가 3,5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투게더 할 수 없겠네요. 네, 그리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투게더와 함께 인기가 높았던 바나나맛 우유. 네, 소위 뭐 뚱뚱보 우유라고 하는데 1,500원으로 역시나 가격이 네. 올랐고요. 그 밖에도 과자 가격도 거의 2,000원대 육박하는 값비싼 가격으로 네,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가격이 인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격 추이가 좀 확인이 되지 않아서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 그래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냉장과 냉동 부분, 이러한 주요 제품 가격 인사가 실적 상승 효과에는 컸는데요. 일단 지난해 11월 이 냉장 부분 주요 제품인 바나나맛 우유가 평균적으로 13% 정도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편의점 채널 빙과 가격을 10%에서 12% 정도 지난해 이미 인상을 했습니다. 편의점 쪽이요. 그런데 올해 2월입니다. 이번 달일 텐데 일반 소매점 채널 쪽의 빙과 가격도 평균적으로 20% 인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독보적으로 투게더 쪽의 가격이 거의 50% 육박하는 가격 인상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최근에 유제품 쪽에 있어서의 가격 인상이 좀 나타나긴 했는데 그 원가가 좀 반영된 거죠. 그래도 이거는 좀 너무 높잖아요. 근데 보면은 또 이렇게 올려놓고 할인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은 또 가격 움직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포인트 이제 가격의 인상, 뭐 여러 식품주의 투자 포인트 모멘트 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로 그래서 지금 경쟁에 있어서는 빙그레가 어떻게 좀 우위를 차지하게 될까요? 아니면 조금 부진할까요? 사실상 그 경쟁력 자체가 조금 완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네.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단 업계가 빙그레 그리고 롯데제과 이렇게 2강으로 재편되고 수익성 제품 위주로 이 빙과 상품이 축소되는 환경에서 이렇게 경쟁 강도는 한층 낮아졌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완화된 경쟁 환경 속에서 업계 상위 업체들이 이렇게 마진율이 개선되는 모습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물론 제품 카테고리가 계절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름철까지 이러한 실적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이 지난해 8월이었죠. 태풍 발생으로 기저보다는 높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빙그레 투자 포인트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정서한 아나운서가 이제 콘 아이스크림을 오늘 아침에도 먹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맞습니까? 사실 제가 이거 리포트를 정리하다가 너무 못 참고
중간에 먹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우리 정선 아나운서 보면 엄청 날씬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스크림으로 삼시세끼를 때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과연 빙그레의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최근 주가의 움직임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빙그레 주가입니다. 오늘장 주가도 소폭 강세인데, 더 먹어야겠네요.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빙과류 관련해서는 계절성도 좀 있는 상황이고, 다른 과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도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먹어서 빙그레 주가가 빙그레 웃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 가지 리포트 뚜껑 열어봤습니다. 정서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